안녕하세요. 막막 뒷딱 시간입니다. 막상 하려면은 막막하고 디테일에서 딱 막히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요. 크롬캐스트라는 것입니다. 요즘 워낙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참 따라가기 힘듭니다.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제품의 존재조차 모르는 혼자서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기들도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간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들을 좀 더 큰 화면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형 TV에다가 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뭐 이거를 또 요새 신제품 TV들은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당겨가지고 보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는 한데요. 그거는 이제 최신 제품 특정 사양의 경우고요. 좀 오래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TV 구입한 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그 오래된 TV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거기다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대응돼 있지 않죠.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TV를 산다 하여튼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요런 식의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크롬캐스트 중에서도 울트라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사양의 제품이긴 한데요. 사실 요즘 컨텐츠도 UHD를 보내주는 그런 컨텐츠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HD, 그러니까 풀 HD라고 하죠. 그 풀 HD만 대응할 수 있어도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영상들 다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크롬캐스트 1, 2, 3 이런 것들만 구입을 해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TV에다가 보내가지고서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뭐 굳이 그 휴대폰에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굳이 뭐 TV에 볼 필요 있을까? 뭐 괜히 그냥 새로운 제품 하나 억지로 구입하는 게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 제품을 구입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. 요즘 세대는 정당하게 그런 그 저작권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돈을 내고 정당하게 보는 거를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매체 아니면 뭐 기업들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뭐 우리가 주로 보는 무료 동영상 뭐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보다 더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데가 넷플릭스가 있죠.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점점점 그 영역을 기성세대, 뭐 중년, 장년층까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그거를 바로 TV로 보내가지고 보는데 상당히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. 물론 요즘 뭐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핫한 TV들,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대응하게 돼 있지만 구형 TV로도 충분히 한 4-5만 원의 돈만 들이면 그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. 뭐 화질도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굳이 새 TV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. 예, 스마트폰으로 TV로 전송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 휴대폰입니다. 예, 노트5 되게 오래된 기종이죠. 자, 노트5를 켜서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앱을 다운을 받았습니다. 물론 뭐 회원가입이 돼 있죠.
한 달에 일정액을 내는 건데요. 이게 이제 넷플릭스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특정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뭐 요새 인터넷에서 뜨는 킹덤이라고 하는 영상 들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집 TV 뭐 46인치입니다. 자, 이 TV를 켜보겠습니다. TV를 그 입력 선택을 하면 저기 보시다시피 예, TV HDMI to HDMI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크롬캐스트를 저 HDMI 2에 연결을 해놨습니다. 좀 이따가 연결해 된 것은 보여드릴게요. 자, 저거 이제 HDMI 2 입력이 켜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. 스탠바이 동영상이죠.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지금 바로 보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요 영상을 누르면 여기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한번 자 여기 보면 요렇게 화면과 전파와 같은 요런 모양이 돼 있어요. 자, 요걸 눌렀을 때 이제 이미 세팅되어 있는 저거 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, 그 안방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TV 화면이 변했죠? 그래서 뭐 입력되고 있다. 뭐 이렇게. 그래서 저기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TV 나왔죠? 예,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래 화면으로 돌아갔어요. 예, 그래서 여기서 그 재생되던 것을 저쪽으로 보내버린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, 자, 이제는 영상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서 그 신호를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저쪽 TV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스마트폰도 계속 닳고 전파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. 그 와이파이에서 들어온 킹덤이라는 그 신호를 얘를 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중간에 중계만 잠깐 해서 바로 직접 저 TV로 보내는 겁니다. 자, 그 TV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. 자. 자, 요 뒤에, TV 뒤에 보시면 동그란 거. 예, 요 동그란 거, 요게 HDMI 단자에 꽂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리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전기, 전원선. 자,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그란 거. 예. 여기 보시면은 예, 요렇게 동그래서 HDMI 단자만 달려 있는 요거를 TV의 입력단 중에 하나인 HDMI 단자에다 꽂기만 하면 그게 집 안에 있는 와이파이하고 연동을 해서 와이파이에서 들어오는 저런 영상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TV로 바로 예, 보내주는 예, 그런 형태가 크롬캐스트입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예. 보통 우리 동영상 컴퓨터에 많이 저장돼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뭐 유료 동영상 말고 예전에 받아놨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뭐 영화 자료라든지 이런 동영상들 예,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았다가 그거를 요 컴퓨터 화면보다는 좀더큰 화면 예, 그런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다.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들을 TV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요 크롬이라고 하는 인터넷 하는 프로그램 화면에 뜨는 것은 모두
컴퓨터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롬에서 크롬에서 지금 제 동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켰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은 화면의 전파 모양이 나와요. 자, 요거를 눌러 볼까요? 요걸 누르면 자, 옆에 안방이라고 하는 저기 지정되어 있는 그 크롬캐스트 기기를 보낼 거냐? 자, 거기를 누르겠습니다. 자, 유튜브에서 화면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? 그래서 아까 제 동영상이 이제 여기에서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나오죠? 제가 시끄러워서 볼륨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플렉스 미디어 서버라고 해서 이것도 뭐 유료로도 쓸 수 있지만 무료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플렉스를 키게 되면 이 플렉스라고 하는 앱이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, 뭐 음악 이런 것들을 쭉 그 검색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목차로 만들고 그거를 재생을 하게 해주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를 재생하는 거를 저 TV로 크롬캐스트 쪽으로 보내서 TV로 재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. 요거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를 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정리해 놓은 거죠. 자, 요렇게 하면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요. 자, 재생이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재생이 될 때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전송을 선택을 하면 역시 안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방으로 보내는 거죠. 자, 안방으로 전송을 계속 하겠습니까? 그쪽으로 보내겠다 하면 이제 자, TV를 보시면 TV가 파일을 받아가지고 재생하기 시작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영상을 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을 통해서, 물론 뭐 와이파이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만, 그걸 통해서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조그만한 기계를 TV에 달아가지고, TV에서 모든 동영상, 뭐 사진도, 음악도 다 가능한데요. 이런 거를 보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기, 가격도 꽤 저렴하고요.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, 처음에 인식시키고, 뭐 연결시키는 데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만 그걸 못해서 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약간 헷갈려서 고생을 할지 몰라도 일단 세팅이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런 동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좀 더 우리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기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